오늘은 예산에 있는 가야산 등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여기 상가리 마을에 왔습니다. 여기서 출발하여 가야봉에 올랐다가 성문봉, 옥양봉을 거쳐서 다시 원점 회귀를 하겠습니다. 가야산 올라가는 입구에 남영군 묘가 있습니다. 무덤 봉이 엄청 큽니다. 기념물 제80호 남영군 묘입니다. 남영군의 묘 오른쪽에는 가야사지 초정 불전지가 있습니다. 지금 발굴을 했는데 터만 남아있네요. 가야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만든 상가 저수지입니다. 상가 저수지 모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계곡에 놓여진 디딤돌을 건넙니다. 복사꽃이 계곡 옆으로 아주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상가 저수지로 흘러내리는 계곡물이 아주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가야산 산행이 시작됩니다. 꽃비가 내려서 꽃 카펫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카펫을 밟고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내리던 비도 멈추고 지금은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좌측으로 가면 헬기장인데 헬기장 쪽으로는 탐방로 통제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야봉까지는 1.13km입니다. 계속 직진해서 올라갑니다. 돌길을 벗어나서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아주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가파릅니다. 정상 밑에가 느들바위 군락지입니다. 드디어 가야봉 0.12km 남았습니다. 이 데크 계단을 올라가면은 가야봉 정상입니다. 가야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가야산 정상석이 두 개나 있습니다. 서부산에서 만든 가야산 정상. 이거는 가야산의 가야봉입니다. 와, 바로 많이 온다. 여기는 성문봉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야산은 서산군과 예산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야봉에서 성문봉까지는 1.43km 떨어진 거리로 능선길입니다. 거북같이 생겼다 해요. 거북봉입니다. 국가를 위해 소원 한 번, 가족을 위해 소원 한 번, 친구를 위해 소원 한 번, 나를 위해서 소원 한 번 빌어보세요. 그 어떤 것이든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겠습니다. 소원 바위 감사합니다. 지나자 이 커다란 바위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 바위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바위가 사자바위입니다. 성문봉 바위에 올라왔습니다. 성문봉 바위도 정상석이 두 개네요. 아, 지금 구름이 끼고 안개가 끼고 비가 와서 시야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슬비가 내립니다. 따라한 데크 계단을 오릅니다. 옥양봉에 도착했습니다. 가야산의 마지막 동물이 옥양봉입니다. 와, 나 지금 휘발음이 막 몰아치고 춥고 흐르네요. 옥양봉에서 조금 가니까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하산을 합니다. 시원 길바입니다. 가파른 내리막길로 하산을 합니다. 삼가리 마을 위쪽 골짜기에 삼가리 미륵불이 있습니다. 삼가리 미륵불을 뒤로하고 특산 도립공원 관리소에 도착하여 오늘 산행을 종료합니다.